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급 디저트 끝판왕인 메이플 피칸 타르트입니다.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연말 홈파티용 핑거푸드로도 추천드리고요. 메이플 향이랑 견과류가 정말 잘 어울려서 조합해봤는데 역시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우선 타르트지를 만들어 볼 건데 오늘 사용할 타르트지는 바삭바삭하고 달달한 파트슈크레입니다. 이 파트슈크레가 진짜 맛있어서 이것만 잘 만들어도 성공이에요. 파트슈크레는 참기가 없는 실온 버터를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슈가 파우더와 소금을 두세 번에 나눠서 넣고 버터를 풀어주세요. 그 다음은 계란 노른자와 물 한 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초보자분들은 노른자도 두세 번에 나눠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박력분을 채쳐서 넣어주시고 고슬고슬한 크럼블 형태가 되면 멈춰서 손으로 뭉쳐주세요. 가루처럼 보이지만 버터의 유분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잘 뭉쳐지실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면 프라제 작업을 해주세요. 반죽에 공기를 빼주면서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인데 이걸 한 것과 안 한 결과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균일하고 훌륭한 식감과 불필요한 공기 포집을 제거해주고 타르트지를 밑대로 밀 때 갈라지지 않아요. 완성된 반죽은 냉장고에서 최소 30분 이상 휴지시켜줍니다. 그동안 견과류를 미리 구워서 바삭바삭하게 준비해주세요. 저는 에어프라이어로 6분 구워줬습니다.
미니 오븐이나 그냥 오븐으로도 구워주셔도 괜찮고요. 미리 구워서 식혀서 준비해주세요. 냉장 휴지가 끝난 타르트 반죽은 밀대로 밀어서 원형 커터로 찍어주세요. 이때 가장 추천드리는 두께는 0.5mm에서 0.6mm입니다. 이 타르트지가 너무 맛있어서 오히려 좀 두툼한 게 더 맛있고 속 내용물이 아무래도 카라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당도가 있어서 타르트지가 너무 얇으면 내용물 비율과 맞지 않아서 너무 달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두툼한 걸 먹었을 때 더 조화로워요. 저는 에그 타르트용 미니 타르트 틀을 사용했고요. 옆에 면을 잘 부착해 주셔야지 구울 때 뜨지 않아요. 누름돌로 눌러서 10분 굽고 누름돌을 제거한 후에 8분 더 구워줍니다. 5분마다 조금씩 사양이 다르니까 구움색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생크림에 시나몬과 넛맥을 넣고 렌지로 데워서 준비해주세요. 이 타르트의 비결이 메이플, 시나몬, 그리고 넛맥의 조화로움이에요. 설탕과 메이플 시럽을 끓여주시고 갈색빛이 나면 따뜻하게 데워서 준비한 생크림을 넣어줍니다. 저처럼 한 번에 넣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한 두세 번에 나눠서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넣고 잘 저어주세요. 그 다음은 버터를 넣고 소금도 넣어주세요. 버터가 이제 녹았을 시점에 견과류를 넣고 조금 더 졸여줍니다. 여기서 제일 어렵고 중요한 건 너무 졸이면 식으면서 너무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직하게 흐를 정도에서 불을 꺼주세요. 이게 식히면서 조금 더 띡해집니다. 미리 구워서 식혀둔 타르트지에 채워 넣어주시고 실온에서 굳혀주세요. 완성된 타르트는 실온 보관하시거나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메이플 피칸 타르트는 정말 좋아하는 분들하고만 나눠서 드세요. 왜냐면 정말 고급 재료만 들어가니까요. 그 대신 맛은 진짜 프랑스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디저트 맛일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연말 준비 잘 하시고 건강하세요.